항공사들이 혹시 HMM과 같은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거든요. 절반 정도는 이미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기는 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거나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기는 항공 주식 투자 안 한다. 항공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그리고 이렇게 더 높은 가격을 꾸준히 계속 지불할 의사가 있는 시장은 사실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박세희과 차 한잔 합시다 입니다. 벌써 8월 8일 입출을 딱 지나고부터 공기도 약간 쌀쌀해지고 확실히 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그런 8월 중순인데요. 계절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시장의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에서 한국에 대한 단체 관광객을 허용하고부터는 여행이라든지 항공 이런 쪽에 관심이 가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운 연구원님 모시고 그쪽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고운 연구원님은 우리 연합인포에 1년 반 전에 한번 출연을 해주셨었는데 그때도 항공해운에 대한 기대가 많았었고 그때는 HMM이 뭐 1년에 과거 10년 동안 적자 난 거 다 벌 때라 가지고 그렇게 관심이 많았고 전 세계에서 항공 섹터가 다 안 좋은데 대한항공은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섹터별로도 굉장히 또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이후로 작년에 중국의 리오프닝이 안 되는 바람에 항공이나 이쪽은 또 올라오는 듯 하다가 또 실적 쇼크가나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쪽 분야는 양치기 소년과 같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중국 소비 그리고 항공 해운 이쪽은 너무 힘들어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좋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확실히 그때 1년 반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딱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항공 같은 경우에 좀 양치기 소년 느낌이었던 게 리오프닝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확 올랐었다. 결국에 안 돼서 빠지고 이런 거를 뭐 제가 어림잘못 한 세네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사이클들이 있다 보니까 정작 이제 올해 초에 정말 본격적으로 실적이 풀려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주가는 그때보다 사실 더 힘있게 가지 못하는 모습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다른 업종이나 마찬가지로 좀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외여행 많이 나가고 항공사들 실적 좋은 부분에 있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3-4년 억눌려 있었던 이연수요 효과 한 번에 그치고 나중 가면 다시 또 경쟁 심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몇 번의 약간 실망스러웠던 패턴을 기억을 떠올리시다 보니까 아마 인내심이 짧아진 것도 분명히 존재하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익 모멘텀 앞으로 나타날 이런 잠재력에 비해서는 확실히 주가가 좀 덜 가고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운송업종이 항상 이랬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저희가 예상했던 실적 흐름이라든지 펀더멘털이랑 그렇게 같이 동행한다는 느낌을 사실 안 받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운송업종의 약간 이런 주가 패턴입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어려운 섹터를 맡으셨어요? 여담이지만 사실 저는 대학생 때 운송 관련된 학회를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뭔가 쌓였었던 업보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또 본의 아니게 운송업종을 계속 길게 담당하게 된 것 같지 않을까. 그러면 최근에 커버하셨던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일단 운송이 육해공유로 나눠지게 돼서요. 네. 육해공유는 사실 거의 대부분 다 커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큰 이제 네 개사 위주로 뭐 티웨이 항공까지 같이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육운 같은 경우에 시즌 대한통운 한진 이런 종합물류랑 글로비스까지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해운 역시도 벌크 해운 쪽과 애증의 종목이 된 H&M까지 같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육해공 이렇게 하니까 딱
그렇게 기업이 분류가 되면서 아, 네. 아 오늘 육해공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네요. 네. 그러면 먼저 공부터 먼저 말씀을 해줬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화물 운송 1등이죠. 외형으로 봤을 때는 1등까지는 안 되고 뭐 탑5 안에는 드는 아, 대신 요건 이제 여객기 기준으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익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꼽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팬데믹 동안에 사실 이런 물류대란 기회를 가장 잘 포착한 항공사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 물류대란 때문에 해운 쪽이 병목 현상에다가 쇼티지가 나다 보니까 뭐 6배, 7배 그때 가격이 뛰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야 그러면 그냥 비행기로 보내 이랬던 거였었죠, 그죠?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 1등이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도 거의 다 뭐 배로 보내기보다는 다 비행기로 보낸 거죠? 네, 보통 반도체 뭐 IT 디스플레이 이런 쪽이 사실 항공 쪽에서는 가장 좀 중요한 화물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 입장에서 원래 좀 항공 수출에 있어서 다른 뭐 아시아 항공사들보다 오히려 대한항공이 좀 잘하던 영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LCC들은 이런 화물 운송은 하지는 않습니까? 원래는 사실 안 하는 쪽이었었는데요. 네. 물류 대란 당시에 화물 쪽이 좋아지다 보니까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기를 아예 직접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에 또 한 대 더 들어올 예정이어서 두 대로 일단 화물 사업 더 키운다라는 방침이고요. TWA 항공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거리 노선을 띄우게 될 텐데 장거리 노선을 띄우게 되면 사실 화물 쪽으로도 이제 익스포저가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TWA도 아마 중장기적으로 화물 사업들을 좀 키우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요. 코로나 때는 봉쇄 상황에서 그 상품에 대한 해외 직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물류 대란이 일어났던 부분도 있고 거기에 화물을 다뤘던 대한항공이 비가 올 때 우산을 들고 우산 장사를 했다는 느낌. 최근에는 이 굿즈보다는 아웃도어 액티비티가 많이 좀 늘어나면서 항공 쪽도 이제는 화물 쪽이 아니라 여객 쪽이 확실히 좋아지지 않겠나 뭐 그런 느낌을 들거든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은 재무제표에도 보니까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대규모 적자 나다가 작년 4Q부터 살짝 이제 흑자가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화물보다는 해외여행 수요가 훨씬 더 중요한 모멘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요거는 첫 번째로는 리오프닝에 따른 이연수요 효과도 있을 텐데 곰곰이 떠올려 주시면은 이제 2019년 일본 보이콧 이전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정말 한국 사람들은 해외여행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약간 살짝 반농담식으로 예. 요즘 이제 주가 수급 쏠리는 거 현상을 보면은 이제 K자를 붙일 수 있을 만한 저는 여행 문화라든지 여행 패턴 역시도 한국이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많은 국가들이 리오프닝 이후에 항공 시장이 정상화된다라고 하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그리고 이렇게 더 높은 가격을 꾸준히 계속 지불할 의사가 있는 시장은 사실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모로 지금 항공 쪽에 대해서 모멘텀은 과거 패턴보다 더 그 이상으로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 업종이 이제 하반기에서도 훨씬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말씀하시니까 이 항공에 대한 저의 생각이 HMM 때는 그 전에 이제 현대상선, 한진해운 하다가 한진해운 이제 망하고 현대상선도 망했는데 예, 산업은행이 살려놓은 거고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에 엄청난 초대박이 이제 터졌던 건데 그 초대박이 터질 수가 있었던 게 혹독한 구조조정이 일어났기 때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산업 전체적으로 물류에 대한 이 캐파가 줄어져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터지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난 이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혹시나 이쪽에서도 네, 여행객들이 예, 늘어나고 항공도 엄청난 이 장치 산업이단 말이죠. 항공 여객기를 만드는 회사도 일단 글로벌하게는 크게 빅투 네, 거의 사실상 다 만드는 거죠. 네. 유럽의 에어버스랑 미국의 이제 보잉인데 그쪽이 이렇게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맞게 바로바로 또 비행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만약에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에 여객 수요 이쪽에서 항공사들이 혹시 HMM과 같은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절반 정도는 이미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기는 합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거랑 비슷한 패턴이 되는 게요. 뭐 물류들은 수요도 어떻게 보면은 팬데믹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줄 알았는데 또 뭐 언택트 소비 관련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제 재화 소비는 더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도 증가를 했었고 네. 반대로 공급은 말씀해 주신 그 과거 장기 불안 때부터 누적된 구조조정 효과로 이제 쇼티지가 났었던 셈인데요. 항공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자체가 워낙 지금 강하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공급 경쟁이 또 다시 심화될 것을 걱정하시는데 네. LCC 업계가 사실 플레이어 숫자로 보면 바뀐 게 없기는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뭐 인력도 당연히 팬데믹 동안은 사실 줄일 수밖에는 없었고요. 그리고 사업자도 보시면은 아시아나 대한항공 사실 합병이 결정됐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나나 뭐 그 아래 계열사들 입장에서는 사실 쉽게 그렇게 공급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스타항공이 항공기 대수로는 20대가 넘었었는데 예. 이스타항공이 사실상 뭐 두 번 정도 이제 주인이 바뀌는 법정 관리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또 경험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여객기 대수로 보시면 2018년 수준보다도 오히려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공 시장을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은 2017년이 LCC 이런 근거리 여행 호황기의 초입 구간이었고요. 네. 2018년이 이제 그 피크였었다가 2019년 1분기 고점 찍고 그 이후로 이제 공급 과잉에 넘어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2018년보다 지금 공급 항공기 대수가 더 적고 사실 가동률로 보면 또 그때보다 오히려 더 낮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벌써부터 공급 과잉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좀 공격적으로 항공기 도입을 좀 추진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뭐 상반기 이때부터 또 공급 과잉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하실 수도 있을 텐데 또 앞서 말씀해 준 것처럼 보잉이나 에어버스가 그동안 이제 제대로 가동을 못 했었다 보니까 예, 계속해서 이게 늘어나는 기재의 수요 맞추는 게 버거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순서로 보시면은 한국보다는 사실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쪽에 리오프닝이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사이즈 자체가 다르긴 하거든요. 유럽 같은 곳에서는 항공기 막 도입한다라고 하면은 막 100대씩 도입을 이렇게 계획을 체결을 하는데 네. 아시아에서 사실 국내 항공사는 뭐 10대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에어버스는 보잉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한국이나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 쪽에 먼저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좀 기재 도입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운임 강세 공급 부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운임 강세 공급 부족.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2018년인가 19년도에 피 대표하는 후배가 강원 플라이 네, 네. 에 투자를 한번 해보면 나중에 이제 상장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제안서를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기는 항공 주식 투자 안 한다. 네, 네. 코로나 때도 델타 에어라인은 밑에서 이제 싹 다 파시기도 했는데 항공 회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는 얘기 안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워렌 버핏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다 틀린 게 사실 없기는 합니다. 항공주를 안 볼 수 있으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을 정도로 워낙 네. 변동성이 큰 시장인 건 분명하고요. 대신 차이점은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항공 여객기 수요가 성장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 수요가 그래도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항공주 투자를 그래도 또 이렇게 손 놓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기는 하고요. 네. 새로 LCC를 했던 강원플라이라든지 뭐 몇 개 회사 있지 않았었나요? 네, 그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그다음 플라이 강원 이렇게 세 곳이 새로 2019년도에 이제 운수권을 받아가지고 예. 지금 취항을 했었죠. 이런 부분이 저는 왜 자꾸만 이 플레이어를 늘리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이 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거에 어느 정도 부합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허가를 해준 거라고 보면 되나요? 일단 표면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맞기는 한데요. 사실 좀 저는 이제 업계에서도 아마 마찬가지 거고 좀 시간 다르게 보는 게
원래는 신생항공사를 허가를 정부 입장에서 안 해줬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과당 경쟁과 그래 분명 그 과당 경쟁 속에서 사실 신생 LCC들이 자리 잡기가 이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원래 있었던 6개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굳이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직전에 이제 진에어와 이제 한진그룹 쪽에서 네. 사실 좀 사회적으로 구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론이 바뀌었었던 부분은 신생 LCC들을 허가 안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한진그룹을 좀 보호하기 위함이지 않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사회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안 좋게 흘러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좀 역학관계까지 고려해서 나온 게 지금 아예 오히려 신생 LCC를 허가한 거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은 조금 아직 남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 지금 뭐 LCC들도 좀 기존 업체들 간의 좀 통폐합이 앞으로 한 2, 3년 내로 좀 더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공급 경쟁 이쪽에 대한 우려도 같이 조금 완화가 되는 이런 형태로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려면은 아마 제일 지금 큰 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이기 때문에 이게 네. 먼저 해결이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후발주자들끼리 간에서의 뭐 통폐합이라든지 M&A 이런 것들도 조금 더 가능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의 합병에 대해서는 뭐 EU라든지 다른 나라의 승인이 필요하다면서요? 지금 EU, 미국, 일본 이렇게 세 개 국가 승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네. 일본은 일단은 그렇게 크게 알려진 바가 없는데 뭐 그거는 뭐 일본 쪽에서 그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아서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EU와 미국 쪽은 확실히 지금 양대국 쪽에서 합병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긴 반대하는 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네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심의가 좀 늦어지고 있는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왜 반대하는 겁니까? 일단은 독과점 우려인데요. 사실 이것도 조금 납득은 안 가는 게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놓고 보시면은 사실 일부 노선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아예 독점하고 있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태평양 이렇게 한국이나 미국 노선 엄청 이렇게 큰데 근데 일부 뭐 LA나 시애틀 또는 뉴욕 일정 노선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만 사실 추영을 했었더라고요. 사실 이게 독점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국 쪽에서는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일단 대한항공이 델타항공이나 이 태평양 노선을 JV를 체결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델타항공 쪽에 사실 좀 편익이 좀 갈 수 있다 보니까 다른 경쟁사 아메리카 에어라인이라든지 유나이티드 이쪽에서 당연히 반대하는 거지 않을까. 이게 좀 1차적으로 경쟁 우려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물 쪽이 사실 좀 많이 중요해진 게 또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쪽에 걸림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공 화물이 지금처럼 그 중요하다라고 보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쪽 같은 경우에 오히려 항공 화물 사업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류 대란을 좀 경험을 하면서 당연히 선진국 쪽에서 이제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좀 깨닫게 됐고 그런 찰나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갑자기 합병한다라고 하니까 사실 실제로 여객보다는 항공 화물 쪽에서 요게 과점이 되는 부분을 더 우려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상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반발하는 좀 강도가 높기는 한 상황이죠. 2019년도에 우리나라 관광객 들어온 관광객이 한 1,750만 명이라고 돼 있던데 우리나라 항공사들은 나가는 아웃바운드가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네, 사실 아웃바운드가 훨씬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아마 특징인데 그건 있을 것 같아요. 아웃바운드는 아무래도 이제 자국 항공사를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웃바운드가 더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출입국자 수 비율 했었을 때 거의 2:1 정도 수준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국적사들의 국제선 여객, 그러니까 한국 기준의 여객 점유율은 그거보다 조금 높긴 합니다. 거의 70% 가까이 되긴 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일단은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해외 쪽 항공사와의 경쟁에서도 어느 정도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일단 절대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자국 및 아웃바운드 수요가 훨씬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 아웃바운드 수요가 중요한데 중국으로 나가는 수요가 완전히 급감했었더라고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았지만 중국으로 나가는 수요가 적었는데도 항공사들이 살아있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적자가 더 많이 나기도 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중국 쪽은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회복할 거다 이런 게 예측이 됩니까? 사실 제일 어려운 시장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7월 기준으로 국제선 여객 숫자는 2019년, 그러니까 똑같이 7월이랑 비교했을 때 이제 50% 살짝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반 정도 회복했는데 한편으로 그렇게 비자라든지 좀 여러 가지 좀 여행 가시기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회복한 거 보면은 아직까지는 아마 출장 수요 위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에서 한국 들어오는 또 수요는 그래도 계속 좀 기회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단체 관광 이제 풀어준다라고 하니까 좀 순차적으로 양국 간에 좀 관계 개선되는 이런 시그널들이 나타나면은 마찬가지로 중국 쪽도 다른 이제 노선을 따라서 똑같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제주항공을 공부를 해보니까 제주항공의 주가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네. 가는 관광객 숫자랑 제주항공의 주가가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이제 반짝 반등이 들다가 최근에 다시 또 주가가 다 밀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무슨 단가 인하 뭐 이렇게 돼 있던데 뭐 어떤 변화가 최근에 있었던 겁니까? 항공사 자체적으로 크게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계절성을 좀 시장에서 좀 너무 지레짐작으로 좀 경쟁 심화에 대한 영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수기가 1분기와 3분기이고요. 어떤 비수기가 2분기, 4분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네. 한편으로 저도 주가 이제 걱정하신 부분은 1분기 성수기 이후에 2분기 운임이 크게 하락을 하니까 네. 이제 이게 피크아웃이다. 공급경제 일본도 가실 만큼 다 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한편은 이해는 되는 게 저 다른 섹터를 담당을 하다 보면은 뭐 모든 섹터가 계절성은 있긴 하겠지만 저희가 제가 이렇게 아까 전에 강조했었던 것처럼 수요가 좋다라고 하면은 계절성 뚫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네. 항공은 사실 이 캘린더 이슈가 너무 좀 막강하기는 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계절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시장에서 보셨을 때는 계절성 감안해도 이렇게 감익이 1분기 대비 2분기 뭐 70% 영업의 감소가 맞냐라는 생각을 더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주가가 좀 그래서 좀 더 많이 밀려버린 상황이었었는데 한편으로 그 말인즉슨 지금 이게 아예 구조적으로 여행 수요가 꺾인 거 아닌가 또는 여행 수요가 좋다라고 해도 경쟁 심화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을 반영한 주가이다 보니까 또 심플하게 3분기 여름 성수기 효과는 마찬가지로 과소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반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편으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고 이제 다시 한번 여름 성수기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 5, 6, 2분기의 객단가가 뭐 지난 분기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에 아니 방학 끝나고 나면 원래 비수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아니 4, 5, 6들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번에 7, 8, 9 다시 또 방학이 됐고 이번에 어느 정도 객단가가 회복되는지를 또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방법이 없어서요. 사실 항공권 가격이 해운처럼 만약에 운임 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까지 시장이 걱정을 하지 않으시고 오해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운임 지표가 없다 보니까 저도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스카이스캐너, 인터파크 티켓 이런 투어 이쪽 들어가서 이제 매달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 항공권 가격들을 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최저가 기준으로. 근데 그거를 보면은 사실 1분기가 제일 높았던 건 사실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2분기 때는 30% 이상 빠졌었고 근데 확실히 6월 이후부터는 다시 반등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3분기는 여름 성수기 기대했었던 효과만큼 이익이 다시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벌써 이제 뭐 8월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내년 실적을 이제 바라보면서 움직일 건데 그러면 대한항공하고 제주항공하고 요 두 네. 회사에 대한 내년 이제 실적 전망을 계속 하고 계실 건데 한 어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시고 그 수익이나 매출이 과거 2018년, 19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회복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할 것 네. 같은데요. 일단 내년도 시황의 이제 수급이나 이런 건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보고 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임 가정을 했었을 때 원래 저는 올해가 2018년, 19년보다 30% 운임이 높고 내년도 가서는 사실 10%까지 그 상승폭이 줄어들 걸로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는 올해는 거의 40% 정도, 30%보다 훨씬 더 지금 높은 상황.
상황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내년도도 그래서 이제 업사이드는 한 20% 정도? 대신 유가 가정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유가도 저는 WTI 80달러로 가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준이기는 하죠. 그래서 비슷하다고 놓고 봤었을 때 올해보다 내년도는 조금 더 하락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여전히 2019년보다는 20%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저는 대한항공 연간 영업이익은 1.6조 원 수준 예상하고 있는데 참고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원래 팬데믹 이전에 사상 최대 실적이 1.1조 정도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더 지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운임 효과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 게 운임이 20% 더 올랐다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이 똑같이 20%는 아닌 게 당연히 고정비 효과가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민감도 그리고 화물 쪽도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는 좋을 걸로 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 감안했었을 때 이제 대한항공의 정상적인 이익 체력이 1.5에서 1.6조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9조 정도 하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이 1.6조 나오면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6배밖에 안 되니까 너무 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는 사실 물론 이제 여기 금융 비용이 조금 높기는 해서 PER로 가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데 당연히 여전히 10배 아래로 계산되고요. PBR도 사실 역사상 지금 바닥인 상황인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1.6조로 말씀을 드리지만 직전에 최대 실적이 어떻게 보면 50% 증액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일시적인 거 아닐까, 이게 지속 가능한 걸까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건 정말 시간이 해결해주고 실적이 결국은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래서 저는 비슷하게 1.5조 정도로 예상하고 컨센서스도 비슷하게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참고로 지금 연간 올해 영업이익 2조 예상되거든요. 그래요? 네. 계속해서 지금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지금 2년 연속, 사실 3년 연속이기는 하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극복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의외로 이제 항공이 밸류에이션 계산이 어렵다 보니까 의외로 과거 시총이나 좀 비교하는 좀 이런 패턴들이 많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아직 약간 드는 생각은 아시아나랑 이제 합병이 결정된 상황이 아니기는 해서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시총이 과거 팬데믹 이전에 사실 3조 정도밖에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3배나 튄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대한항공 담는 거 비중도 똑같은 퍼센트라고 해도 사실 3배나 증가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저는 이게 올해쯤이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또 LCC 투자 패턴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약간 살짝 제가 생각했던 펀더멘털과의 왜곡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이해하려는 이유들을 저게 실적을 보고 사실 투자한 게 거의 3, 4년 만이긴 해서요. 그래서 아직 조금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닐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운 쪽 하면 뭐니 해도 HMM, 인수전이 여기저기서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HMM 인수전 관련해서 사실 우려도 많긴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HMM을 만약에 인수했다 하면 이거는 호재예요, 악재예요? 사실 되게 민감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끝없는 위기 속 귀에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상 차려놓았습니다.